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 다짐을 하고 또 비록 두 주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출발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두 주간이 벌써 지나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정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새해 저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들어오면서 많은 결단과 또 다짐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음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붙잡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오늘 밤에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다시금 일어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새해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록 1월 초지만은 이제 3월, 4월 되면은 봄이 됩니다. 벌써 이제 봄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날씨가 풀어지게 되고 풀들도 올라오고 꽃들도 피게 됩니다.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농부라면은 씨를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겨우 내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딱딱해진 그 땅을 먼저 이 기경을 합니다. 요새야 전부 이 기계화 영농이라고 해서 이 기계들이 이제 땅을 다 뒤집고 또 바수고 또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키지만 옛날에는 그 농부가 쟁기를 붙잡습니다. 앞에다가 소를 걸고 소에다가 쟁기를 묶어서 갑니다. 이리야 가면은 이제 이 흙들이 그 겨우 내내 딱딱해졌던 흙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부드럽게 해고 또 한번 이제 파종할 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흙을 잘 덮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순이 올라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히는 그러한 결실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인 봄을 기다리면서 영혼의 파종, 마음의 파종을 하면서 바로 기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에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랬어요. 공의를 심으라. 자,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공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말씀해 보면은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과 뜻이 합쳐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하심, 그러니까 위험이 아닙니다. 위험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제 무죄성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이 나타나는 일에 이 단어들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사람,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로 나가서 일치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 가운데 예배도 이루어야 되고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 낭비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연단과 그 길들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영광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신년 벽두부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에 의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제는 영원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완전한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가대실에 가게 되면은 이 글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별인 지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가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셔야 되는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들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뭡니까? 비즈니스 잘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육신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탑 프라이오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들이고 우리의 원래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일 예배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담대하게 자리를 일어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프라이오리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프라이오리티가 있다면은 그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중요한 미팅들은 다른 날로 옮기고 다른 시간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를 빼셔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성도는 손님이 와도 손님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유 오늘 뭐 그 친구가 왔으니까 오늘 예배는 하루 쉬고 우리 어디 놀러 가세요 관광 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오래간만에 돌아오고
여러분의 친척이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왔다면은 오늘 한번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나? 예배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발로 온 손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그분들에게 박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셔서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넣어 주시면은 이분들이 그 말씀이 계속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님 오시면은 여러분 같이 미리 손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쫄래쫄래 따라 나가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쫄래쫄래라고 해서 그거는 쫄래쫄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손님에게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같이 가서 교회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섬기시는지 몰라 한번 체험해 봅시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손님이 오면은 다 예배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최고의 영광으로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우선순위지 내가 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위로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말씀에 위로받고 아유 오늘 말씀에 내가 위로 못 받았어.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격려를 못 받았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고 예배의 목적은 내 평안과 위로가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예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기억력이고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지난주 우리 목자 훈련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력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그 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던 그 복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일상 받아야 될 복으로 주시니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드시지 못해서 어딘가 몸에 구멍을 내고 음식을 그리 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드신 음식을 소화를 못해서 지금 뒤로 배변하는 게 안 돼서 여러 가지 호스라든지 장치를 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억력 상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력이 회복돼야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건 집중력이에요. 잘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학력고사라든지 그 예비고사 때 전국에서 1등한 학생들을 꼭 방송국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과외한 적도 없고 무슨 뭐 다른 일 한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그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국 1등한 사람의 1등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온 플러싱을 다 지금 이 다니시는 거예요. 막 쇼핑몰에도 가 있고 아유 오늘 그 쇼핑몰에 그 세일하는 건 마지막 날인데 아유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고 예배가 길어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힘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집중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도 집중하시고 기도에도 집중하시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아유 오늘 저분 또 왜 이렇게 길어?
아유, 뭐 왜 이렇게 준비 기도도 안 했나 봐. 그런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invocation prayer.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장이 끝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력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래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목적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은혜, 내 회복, 내 평안, 내 치유, 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 책임이 아니고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왜? 집중력을 발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정결해지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웃과 관계가 회복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했다면은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이웃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제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한 뒤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금의가 있는 사람들의 계속 오랫동안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그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희생하시면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친척들도 형제들도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여러분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도팀이 있고 선교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나 선교의 팀을 구성하려면은 손을 붙잡고 협력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협력이 되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협력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란 말씀이에요. 새해에도 만약에 서로가 화해하지 않고 그 관계 회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지난해를 그냥 날짜만 바꾸어서 오는 그러한 시간밖에 안 돼요. 새 술을 새 부대에다 담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은
이것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게 되는데 터져버리게 되면은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술을 새롭게 하셔서 새 부대에다가 담으시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가지고 나가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구습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구습이 뭡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하던 죄악된 행동들을 구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릴지어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찾을 때니. 지금 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오늘 저녁에 초청하실 때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진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의 진들 그 진영을 얘기하는 군사적 용어가 될 수가 있지만 오늘 진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DNA 가운데 그 지놈인가 게놈인가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 DNA 가운데 있는 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습관들이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를 잘라내버리고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묶여 있는 이 쇠사슬을 그 십자가로 다 부숴서 풀어주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구습 때문에 자꾸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냥 여기에다가 자기가 와가지고 이 쇠사슬을 자기가 용접을 하고 앉아있어요. 막 용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죄에서 벗어났다 생각됐다가 다시 구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이번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영혼의 창공으로 홀홀 날아가도록 새장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새장에서 나온 이 새가 한참 하늘을 돌다가 다시 새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문 닫고서 안에 들어가 앉는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구습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자유한 영혼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willingly, joyfully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어디냐면은 예배인데 자꾸 끊어진 쇠사슬을 갖다가 다시 붙이고 여러분 코끼리가 그런 데잖아요. 서커스단에서 낳고 자라난 이 새끼 코끼리들이 어릴 때 거기서 못 도망가게 밧줄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쇠말뚝을 박아둔대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그 어린 코끼리가 이 밧줄을 끊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자기가 몸집이 집채만큼 크고 힘이 충분히 남고도 도는데 이 밧줄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관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끼리 여러분 서커스탄에 있는 코끼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습관이 뭔지 아세요? 발을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새끼 코끼리도 이러고 큰 코끼리도 이래요. 더 나가지를 못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이 밧줄은 끊어지는 건데
그걸 못 나가고 계속 거기 서커스탄에서 서커스하고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이나 먹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강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주신 이 관계를 회복하여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2024년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진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이 구습들을 오늘 저녁에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